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승리로 결승을 하면서 주말 연패에서 또 탈출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기 미편성 경기 함께 해주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에게도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수원 선수 인터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안녕히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응원 나처럼 팬 여러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수영 선수 인터뷰가 바로 진행될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앞쪽에 계시는 분들 네, 빈자리 가서 또 앉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앉아계시다가 자리 주인이 나타나면 다른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함께하고요. 통로를 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다 내 자리인가?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전병우 선수 환영했습니다 라고 하면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 받았다. 우리 내 다섯 자리 다 내건데 몽땅 다 해라. 자, 엔진 다시 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전병우 선수 함께하겠습니다. 삼성의 전병우 전병우 삼성 전병우 마카를 함께 남아서 응원해 주셨을 때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승리한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처음 여기 올라와 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전병우 선수 올라오기를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병우 선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선수 우리 어린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우리 친구가 지금 목이 다 쉬어가지고 네. 어떻게 야구 선수가 되었는지 네 오늘 처음 올라왔는데 우리 전병우 선수의 일대기를 네, 물어보셨습니다. 네 어떻게 야구 선수가 되었나요? 일단 제가 야구를 처음 접했을 때 좀 좋은 기억으로 접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생각하고 제가 야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를 아무도 못 들으셨기 때문에 네, 가까이 대고 네, 네. 제가 처음 야구를 접했을 때 막 잘 치고 해서 한번 야구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예, 끊임없는 또 노력과 예, 계속해서 성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전병우 선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네 우리 이번에 남자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가을에 특히나 좀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가을에 강할 자신이 있는지, 네, 활약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신감은 항상 있고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 항상 올라올 수 있게 노력하고 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 한 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 잠깐만요. 네. 아 그래요? 이야 이거 어려운 건데? 정말 잘생겼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뒤에 완전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태몽이 뭐냐? 네, 기억하시나요? 태몽? 네, 태몽은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네. 예, 가까운 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본인의 태몽 기억합니다. 오! 뭐, 뭐였던가요? 용이 오. 저희 어머님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와, 네, 정말 멋지 태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결되셨나요? 네, 태몽이 궁금했다. 저기 왜, 네, 뛰고 계시는 분, 네, 안 뛰어도 됩니다. 네, 질문, 네, 하시고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토요일날 홈런 쳤을 때 기분이 어땠냐? 네, 토요일날 홈런 쳤을 때 기분이 어땠냐? 라는, 네. 여기 와서 좀, 너무 늦게 홈런이 나온 것 같은데 나와서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빨리빨리 좀 더 홈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이제 남아있는 경기에서 또 오늘처럼 멋진 활약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참 신인 들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비가 아주 너무 네, 아름다웠었습니다. 네, 오늘 그 수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디에 좀 집중을 하셨나요? 제가 뭐 집중을 항상 하는 것 같고 제가 좀 잘할 수 있게 저희 수비 코치님인 손주인 코치님께서 네. 뭐 수비 위치든지 이런 걸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가족에게 한 말씀!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네. 네. 지금 집에 있는 와이프와 아기 지유 많이 사랑하고 아니야 저 짧게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덕분에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시고 한 번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또 질문까지 네. 네, 우리 어린이 질문. 네, 하세요. 네, 하세요. 아, 저 한 분 때문에 지금 잘 안 들렸습니다. 네. 키움 시절에 한국 시리즈 1차전 MVP였는데 우리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1차전 MVP를 기대해도 되나요? 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당연히 일단 한국 시리즈를 가야겠죠. 가서 제가 여기 또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멋진 모습을 위해서 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경훈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우선수 인터뷰는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훈 선수에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서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봐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시면 뒷분들이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구에 계시는 분들도 네, 위험합니다.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자리로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는 어떤 포즈 한번 해볼까요? 하트, 손하트. 손하트.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머리 위로 하트. 머리 위로 하트. 오케이.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촬영으로 우리 전병훈 선수는 또 바로 경화소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부유, 볼 하트. 아, 왕관 한번 하시죠. 왕관. 예, 왕관을 오늘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왕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의 좋은 선수, 전병훈 선수였습니다. 전병훈 화이팅! 삼성의 전병우 삼성 전병우 안타래 홍어 날려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수훈 선생님 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자리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도 입구가 갑자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몰리면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 천천히 네, 통로 확인하시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두산과의 또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 또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많은 발걸음, 많은 목소리 이곳 나팡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까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저는 팬 여러분께 인사 감사합니다.